경주리 19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김태경 기수의 1번마 골딩, 그러나 곧바로 조찬웅 기수의 2번마 대지의 여신, 바깥쪽에 4번마 최시대 기수의 패닉 치고 나옵니다. 2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문중원 기수의 6번마 브라운 뷰티가 바깥쪽 3위 추격합니다. 2번, 4번, 6번, 1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1코너 접어들면서 조찬웅 기수의 2번마 대지의 여신, 안쪽에서 반마 신정도 앞섭니다. 바깥쪽 2위에는 최시대 기수의 4번마 패닉 추격하고 2마신 뒤쳐서 문중원 기수의 6번마 브라운 뷰티가 3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4번, 6번 세 마리가 선두그룹 형성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4위권 팽팽합니다. 바깥쪽에 8번마 김영민 기수의 중원재패가 근소하게 앞서고 1번마 김태경 기수의 골딩이 5위로, 6위에는 박성광 기수의 7번마 마이티 히어로 안쪽 한가운데 진로 잡으면서 6위 따라붙고, 7위에는 히라세 기수의 3번마 원더러브 안쪽에서 7위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찬욱 기수의 2번마 대지의 여신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3마 신정도 앞서면서 단독 선두, 바깥쪽 2위에는 변함없이 최시대 기수의 4번마 패닉 바깥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문종원 기수의 6번마 브라운 뷰티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2번, 4번, 6번 선두권 순위 변동 없는 가운데 1번마 김태경 기수의 골딩과 김영민 기수의 8번마 중원재패가 안쪽과 바깥쪽에서 6번마 브라운 뷰티와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조찬욱 기수의 2번마 대지의 여신 이제 3코너 완전히 선에, 4코너 계속해서 먼저 선에 합니다. 조찬욱 기수의 2번마 대지의 여신 3마 신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에는 4번마 최시대 기수의 패닉, 안쪽에서는 6번마 문중원 기수의 브라운 뷰티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2번, 4번, 6번, 8번 순입니다. 선두 계속해서 조찬욱 기수의 2번마 대지의 여신 4코너까지 3마 신정도 앞서 있습니다. 2위 다툼에서는 문중원 기수의 6번마 브라운 뷰티와 바깥쪽에 4번마 패닉, 외곽 쪽에 8번, 13번 두 마리가 따라붙습니다. 직선으로 승부입니다. 조찬욱 기수의 2번마 대지의 여신, 안쪽에서는 6번 1번마 김태경 기수의 골딩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번마 문중원 기수의 브라운 뷰티 안쪽에서 선두치고 나옵니다. 그러나 바깥쪽에 8번마 김영민 기수의 중원재패, 6번, 3번, 8번 세 마리가 직선으로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중원 기수의 6번마 브라운 뷰티 안쪽 치고 나오는 히라세 기수의 3번마 원더러브 안쪽에서 1마 신정도 앞섭니다. 3번, 6번, 8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히라세 기수의 3번마 원더러브 정반 단독 선두 확고히 굳힙니다. 3번마 원더러브 3번, 6번, 8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9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게이트 말들이 앞서 나옵니다. 김영민 기수의 1번마 브라보카이언, 2번마 문세현 기수의 용두바람, 1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9번마 최계준 기수의 럭키댄서도 선두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안쪽으로 진로 잡은 1번마 김영민 기수의 브라보카이언, 바깥쪽 2위에는 9번마 최계준 기수의 럭키댄서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1번, 9번 두 마리가 앞서고 3위에는 문세현 기수의 2번마 용두바람, 1번, 9번, 2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4, 5위권에서는 이성재 기수의 3번마 백영성, 그리고 바깥쪽 최시대 기수의 5번마 이시대 강제가 4위로, 3번마 이성재 기수의 백영성이 5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김영민 기수의 1번마 브라보카이언,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반마 신정도 안쪽에서 우위를 보입니다만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마 최기중 기수의 럭키댄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1번, 9번 두 마리가 선두권 접전 펼치고 바깥쪽에는 7번마 조창욱 기수의 무패스타 자리를 잡습니다. 1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쪽 안쪽에는 5번마 최시대 기수의 이시대 강자, 바깥쪽에는 조창욱 기수의 7번마 무패스타가 3, 4위권 접전, 5위에는 문세현 기수의 2번마 용두바람, 6위에는 6번마 카우산과 이성재 기수의 3번마 백영성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3코너 선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수의 1번마 브라보카이언 초반선도 3코너 그리고 4코너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수의 1번마 브라보카이언과 약 반마신 정도의 접전, 바깥쪽에 도전하는 말은 최기중 기수의 9번마 럭키댄서, 안쪽 3위는 5번마 최시대 기수의 이시대 강자 추격하고 있습니다. 7번마 조창욱 기수의 무패스타도 꾸준히 선두권 가담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1번, 9번, 5번, 7번 거기에 문세영 기수의 2번마 용두바람까지 이렇게 5마리 앞서면서 이제 4코너 선에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9번마 최기중 기수의 럭키댄서 먼저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9번, 1번, 2번, 5번 순으로 순위 바뀝니다. 바깥쪽 선두는 최기중 기수의 9번마 럭키댄서 1마신, 2마신 정도 앞섭니다. 안쪽 치고 나오는 문세영 기수의 2번마 용두바람 거리차를 좁힙니다. 9번, 2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에서는 두 마리 5번, 6번 두 마리가 따라붙습니다. 선두 9번마 최기중 기수의 럭키댄서, 안쪽에서 도전하는 문세영 기수의 2번마 용두바람 거리차는 반마신의 접전입니다. 9번, 2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 최시대 기수의 5번마 이시대 강자가 2위에서 선두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9번마 럭키댄서 9번, 5번,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9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2번마 히토미 기수의 봉화산전기, 3번마 난세용, 바깥쪽에 조창욱 기수 6번마 미스터리보이, 조창욱 기수 6번마 미스터리보이가 초반 1마신 정도 앞서면서 1코너 먼저 순회합니다. 김용근 기수의 1번마 왕골 2마신, 3마신 정도 뒤쳐서 바깥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6번, 1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1코너 선에 이제 2코너 접어듭니다. 계속해서 선두는 조창욱 기수 6번마 미스터리보이 약 3마신 정도 앞서 있고, 2위에는 김용근 기수의 1번마 왕골, 3위는 히토미 기수의 2번마 봉화산전기, 4위는 3번마 최시대 기수의 난세용, 5위는 4번마 서인섭 기수의 매직원, 그 뒤를 7번마 킬리안스타이거 따라붙고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6번마 조창욱 기수의 미스터리보이,
바깥쪽에 도전하는 김영훈 기수 1번 마 왕골. 6번 1번 두 마리의 접전에서 이번에는 김영훈 기수 1번 마 왕골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1번 6번 3번 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7번 5번 4번 이렇게 세 마리는 3-4마신 정도 뒤쳐서 선두권 바로 뒤쪽 하위권 뒤쳐져 있습니다. 김영훈 기수 1번 마 왕골. 경주 중반 선두 뺏어낸 김영훈 기수 1번 마 왕골 곡선지로 3코너 먼저 접어듭니다. 뒤를 추격하는 6번 마 미스터리볼이 거리차 2마신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1번 6번 3위는 변화없이 히토미 기수 2번 마 봉하산정기 안쪽에 있습니다만 바깥쪽 3번 마 최시대 기수의 난세용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1번 6번 2번 3번 선두권 4마리 순위 변동 없습니다. 4코너 중반분 벗어납니다. 김용근 기수 1번 마 왕골 4코너 선회하면서 2마신 3마신 정도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조창욱 기수 6번 마 미스터리보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6번 2번 3번 4마리가 앞서면서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직선주에서 김용근 기수 1번 마 왕골 바깥쪽을 공격합니다. 안쪽에서는 6번 마 조창욱 기수의 미스터리보이 추격합니다. 1번 6번 2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말은 최시대 기수의 3번 마 난세용입니다. 1번 6번 3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직선주로 김용근 기수의 1번 마 왕골 거리차 약 3-4마신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뒤를 추격하는 조창욱 기수의 6번 마 미스터리보이 단독 2위에서 추격합니다만 선두인 김용근 기수의 1번 마 왕골과 거리차 크게 벌어집니다. 김용근 기수의 1번 마 왕골 단독 선두 확고히 굳힙니다. 김용근 기수의 1번 마 왕골과 2위에는 6번 마 미스터리보이 1번 6번 5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조리 1900m 부경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한쪽 2번 마 조창욱 기수의 태풍질주 근사하게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서는 송경 기수의 9번 마 비바에이스가 빠르게 안쪽 2번 마를 앞서면서 1코너 선회 직전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1번 마를 필두로 9번 마를 필두로 6번, 2번, 그리고 7번 등이 2, 3, 4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1코너를 선회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송경 기수의 9번 마 비바에이스 약 1마신 반 거리차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뒤 6번과 2번, 2번과 6번 두 마리가 계속해서 2, 3위 다툼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권에서는 조성공 기수의 7번 마 미스터리보이 4위권 따라붙으면서 이제 관람대 건너편 뒤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초반 이후 3두로 앞서 나가고 있는 송경 기수의 9번 마 비바에이스 바깥쪽 부지 기수의 6번 마 탐나황제 그리고 안쪽에서는 조창 기수의 2번 마 태풍질주가 3위권 다시 4위권에서는 조성공 기수의 7번 마 미스터리보이 4위권 형성합니다. 그 뒤를 김도영 기수의 4번 마 키위즈 플레이보이가 약 2마신 3마신 거리차 벌어진 지점에서 5위권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3코너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고 있는 송경 기수의 9번 마 비바에이스 그 뒤 2위권에서 계속해서 선두와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하는 6번 마 부지 기수의 탐나 황제 안쪽 2번 마 태풍질주 계속해서 3위권입니다. 계속 4위권 유지하고 있는 조성공 기수의 7번 마 미스터리보이 선두권과의 거리차 조금 벌어져 있는 양상. 이제 선두 다툼은 안쪽 9번 마 송경 기수의 비바에이스와 바깥쪽 6번 마 부지 기수의 탐나 황제 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치면서 4코너선의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창 기수의 2번 마 태풍질주 3위권 유지하는 모습. 바깥쪽 7번 마 미스터리보이가 점차 거리차를 불고 최외곽에서는 실내트 기수의 8번 마 당대 챔프도 3-4위권 싸움에서 이제 조금씩 거리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8번 마 당대 챔프 거리차를 좁힙니다. 선두 싸움에서는 9번 마 송경 기수의 비바에이스 바깥쪽 6번 마 후지 기수의 탐나 황제 두 마리 다시 거리가 좁혀집니다. 안쪽 9번 마 비바에이스 바깥쪽 6번 마 탐나 황제 9번 6번 8번 순입니다. 9번 마 비바에이스 9번 6번 8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9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마 오영일 선수의 중원재패 바깥쪽 7번 마 임성실 선수의 와일드 명운이 초반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6번 마 김호수 선수의 억만돌이가 추격합니다. 7번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 설동국 선수의 9번 마 퓨얼리스 판테너스 바깥쪽 반마신에서 머리차까지 접근합니다. 7번 6번 9번 순에서 7번 9번 6번 순으로 2위를 노리는 9번 마 퓨얼리스 판테너스 바깥쪽에 도전합니다만 4, 5위권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안쪽에서 올라오는 김태경 선수의 3번 마 걸프 그루퍼가 2, 3위권까지 진출합니다. 7번 6번 3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4위는 김명신 선수의 11번 마 바다축제 4위까지 진출합니다. 7번 6번 3번 11번 4마리가 앞서면서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직선주로 한가운데 임성실 선수의 7번 마 와일드명은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에는 김호수 선수의 6번 마 억만돌이 안쪽 김태경 선수의 3번 마 걸프 그루퍼 바깥쪽 빠르게 치고 나오는 김도현 선수의 10번 마 최강 6호가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2, 3위권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7번, 6번, 10번, 3번 순으로 순위를 바꿔놓는 10번 마 최강 6호 그러나 선두는 계속해서 임성진 선수의 7번 마 와일드 명운 3코너 선회하면서 2마신 정도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7번 마 임성진 선수의 와일드 명운 초반 선두 3코너, 4코너까지 끌고 가고 있고 2위 다툼에서는 6번 마 억만돌이를 바깥쪽에 김도현 선수의 10번 마 최강 6호 추격하고 안쪽에는 3번 마 김태균 선수의 걸프 그룹까지 7번, 6번, 10번, 3번 4마리가 선두 그룹 형성합니다.
설동국 선수의 9번마 퓨얼리스 판테노스 4코너선에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바깥쪽 5위까지 추격합니다. 이제 선두는 7번마 와일드명호 직선주로 3마신에서 4마신 정도 더욱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에는 6번마 김원 선수의 억만돌이 안쪽에 3번마 걸프그룹과 함께 직선주로 2위 다툼 팽팽합니다. 7번 6번 3번 3마리가 앞서고 안쪽에 11번마 김명신 선수의 바다축제가 4위권 모습 보입니다. 송경희 선수의 12번마 천재보고도 직선주로 3위까지 추격합니다. 7번 6번 12번 3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7번마 와일드명호 단독 선두입니다. 경주를 1900m 부경 3경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보여줬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절대군주와 2번 미스마고 3번 맥스 이펙티브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조금 바꾼 6번 미네스트 보인타운 최외가 9번 양영남 기수의 배달의 대부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4위권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1번 6번 2번 9번 4번 등이 앞서면서 1코너 이어서 2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의 1번 절대 군주가 현재 선두고 그 뒤를 6번 송경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미네스트 보인타운 1마신 정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3위는 2번 미스마고 4위는 9번 배달의 대부 5위는 4번 아인스 그 뒤를 3번 맥스 이펙티브스와 10번 우승 찬스 등이 따르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10마리 모두 진입했습니다. 현재 최후미에는 5번 조창호 기수의 3일 타이거가 쳐져 있습니다. 1번 유현명 기수의 절대군주 2위 6번 미네스트 보인타운과 2번 미스마고의 추격을 약 2마신 차로 뿌리치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거의 빠져나가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1번 6번 2번 9번 4번 3번 순으로 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위부터 4위까지가 비교적 크게 앞서면서 경주 중반전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3코너 이어서 4코너에 먼저 진입하고 있는 1번 유현명 기수의 절대군주 그 뒤를 추격하는 2번 미스마고와 6번 미네스트 보인타운 다시 4위는 9번 배달의 대부가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4코너달 결승 직선주로 눈앞에 두기 시작하는 1번 유현명 기수의 절대군주입니다. 2위권과의 간격은 어느새 4마신 이상으로 크게 벌려놓고 있는 1번 유현명 기수의 절대군주 이번 경주 인기 1위 말입니다. 결승 직선주로 1번 유현명 기수의 절대군주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2위는 2번 박금만 기수의 미스마고 1, 2위 간의 간격은 4마신 이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3위는 9번 양영남 기수의 배달의 대부 안쪽 6번 미네스트 보인타운이 4위권입니다. 결승 선전방 250m점 여유있게 선두로 돌파하는 1번 유현명 기수의 절대군주 2위는 2번 박금방 기수의 미스마고 이미 간격은 5마신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1번 절대군주 우승에 유력할 듯 보입니다. 결승 선전방 100m점 선두 유현명 기수의 절대군주입니다. 2위는 2번 박금방 기수의 미스마고 종반 4번 아인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1번 절대군주는 이미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를 1900m 11경주 함께 보시겠습니다. 5번 노조모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언브라이들 보이지 안쪽에서는 2번 박금만 기수의 미라클 킹이 앞서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번 5번 두 마리 말에 이어서 7번 초광 그리고 외곽 9번 절대군주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2번 7번 9번 5번 네 마리 말이 1코너를 선두코너로 돌고 있습니다. 1코너 이어서 2코너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2번 박금만 기수의 미라클 킹 그 뒤를 따르는 말은 7번 김현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초광 안쪽 5번 언브라이들 보이지가 3위권 그 뒤를 9번 절대군주 등이 따르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2번 박금만 기수의 미라클 킹이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7번 김현준 기수의 초강 1, 2위 간의 간격은 1마신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로 5번 언브라이들 보이지와 9번 절대군주 여전히 선두권에서 두 마리마를 추격하고 있고 4번 김도현 기수의 동급 추강과 10번 송경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비바에이스 순조롭게 경주 중반전까지 중위권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안쪽 2번 박금만 기수의 미라클킹과 바깥쪽 7번 김현준 기수의 초강 2번 7번 두 마리마리 경주를 이끌어가는 구도 변함없습니다. 그 뒤로 5번 노저모 기수의 언브라이들 보이지 9번 절대군주 다시 10번 비바에이스 따르면서 3코너 이어서 4코너에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초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안쪽 2번 미라클킹 머리차 이내로 선두인 7번 초강을 다시 추격하고 있습니다. 7번 2번 두 마리만에 이어서 5번 언브라이들 보이지 선두권과의 간격 조금 더 좁히면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결승 직선주로는 2번 7번 5번 10번 4번 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2번 박금만 기수의 미라클 킹으로 다시 바뀌어 있습니다. 7번 초강의 추격전에 이어서 바깥쪽에서 도약하고 있는 5번 노전봉 기수의 언브라이들 보이지 그리고 1번 김용건 기수의 노바디 캐치미입니다. 결승 직선주로 결승 선전방 250m점 나머지 말도 모두 제치기 시작하는 1번 김용건 기수의 노바디 캐치미 노바디 캐치미 직전 경주에 이어서 2연승가도 1번 노바디 캐치미가 노리고 있습니다. 결승 선전방 100m점 선두는 1번 김용근 기수의 노바디 캐치미 2위권과의 간격 크게 벌어집니다. 2위는 10번 비바에이스 선두는 1번 노바디 캐치미 1번 10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우리 1900m 오늘의 마지막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의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천재보고가 후미권에 자리합니다. 선행을 노리는 말은 바깥쪽 11번 담양의 질주입니다. 그 뒤를
9번 와일드명원과 10번 초광이 따르고 13번 해바가 4위로 경주를 풀어갑니다. 1코너 이어 2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최시대 기수와 못 맞추는 11번 담양의 질주입니다. 그 바깥쪽에서 오경환 기수가 고삐를 잡은 10번 초광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11번 10번 두 마리 1마신 이내 접전, 그 뒤 9번 와일드명운, 4번 신데렐라맨, 그리고 5번 고려대장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 바깥쪽 10번 초광이 2위로, 9번 와일드명운이 3위로, 5번 구민성 기수와 못 맞추는 고려대장이 4위로 따르고,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4번 신데렐라맨이 그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 막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여전히 11번 담양의 질주, 그 뒤는 10번 초광입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3위인 9번 와일드명원과의 거리차를 5마신, 거의 7, 8마신 이상 크게 벌려놨습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 그 뒤 10번 초광 두 마리의 거리차도 5마신 이상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 다나카 기수와 맞추는 9번 와일드명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11번 10번 9번 4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면서 이제 4코너 선에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입니다. 5마신 이상 크게 앞서 있습니다. 10번 오경환 기수와 못 맞추는 초광이 그 뒤를 따릅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9번 와일드명운, 바깥쪽에서는 조성공 기수가 고삐를 잡은 4번 신데렐라맨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입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4번 신데렐라맨이 앞서 있던 10번 초광을 따라잡고 2위까지 올라서는 양상입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 바깥쪽에서 4번 신데렐라맨과 6번 축제 멜로디가 따라붙습니다. 11번 4번 6번 순입니다. 바깥쪽 4번 신데렐라맨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6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900m로 펼쳐진 6경주 4번 신데렐라맨 결승선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우리 1900m 오늘의 마지막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의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천재보고와 후미권의 자리합니다. 선행을 노리는 말은 바깥쪽 11번 담양의 질주입니다. 그 뒤를 9번 와일드명원과 10번 초광이 따르고 13번 해바가 4위로 경주를 풀어갑니다. 1코너 이어 2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최시대 기수와 못 맞추는 11번 담양의 질주입니다. 그 바깥쪽에서 오경환 기수가 고삐를 잡은 10번 초광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11번 10번 두 마리 1마신 이내 접전, 그 뒤 9번 와일드명운, 4번 신데렐라맨, 그리고 5번 고려대장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 바깥쪽 10번 초광이 2위로, 9번 와일드명운이 3위로, 5번 구민성 기수와 못 맞추는 고려대장이 4위로 따르고,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4번 신데렐라맨이 그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 막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여전히 11번 담양의 질주, 그 뒤는 10번 초광입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3위인 9번 와일드명원과의 거리차를 5마신, 거의 7, 8마신 이상 크게 벌려놨습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 그 뒤 10번 초광 두 마리의 거리차도 5마신 이상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 다나카 기수와 못 맞추는 9번 와일드명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11번 10번 9번 4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면서 이제 4코너 선에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입니다. 5마신 이상 크게 앞서 있습니다. 10번 오경환 기수와 못 맞추는 초광이 그 뒤를 따릅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9번 와일드명운, 바깥쪽에서는 조성공 기수가 고삐를 잡은 4번 신데렐라맨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입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4번 신데렐라맨이 앞서 있던 10번 초광을 따라잡고 2위까지 올라서는 양상입니다. 선두는 11번 담양의 질주, 바깥쪽에서 4번 신데렐라맨과 6번 축제 멜로디가 따라붙습니다. 11번 4번 6번 순입니다. 바깥쪽 4번 신데렐라맨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6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